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 다밖에 없네요. 우리는 튼튼하다 하고 싶으면 We are strong. We are strong. strong이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어떻다를 만들고 있네요. We are strong.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양념실을 양념을 뿌려서 뭐 어떤 말들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 그렇죠. We can be strong. 그렇죠. We can be strong. 오케이. 여기서 아까 문장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는 튼튼하다. We are strong이었죠. 이거는 그냥 누가 우리가 어떻다 다 이런 단순한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을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영어로 뭘 집어넣고 싶다. 그렇죠. can을 집어넣고 싶은 거죠. 그럼 can이 그냥 들어가고 마는 게 아니고 여기에 can을 집어넣고 싶은 거죠. We are strong에 can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쏙 들어가면서 얘는 be로 바뀐다는 거예요. 얘가 무슨 동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냐면 be 동사라고 배웠던 이유가 am이나 are나 is가 원래 모습이 be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양념치가 들어가면 원래 모습으로 am, is, are 뭐가 사용됐든지 간에 am이 사용됐든지 are가 사용됐든지 is가 사용됐든지 전부 다 원래 모습인 be로 되돌아간다는 걸 선생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We can be strong. Be strong. 오케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빠르게 달린다. 아, 너는 빠르게 달린다네요. 너는 빠르게 달린다. 오케이. 자, 누가 뭐뭐 한다. 너는 달린다 하면 되겠네요. 너는 달린다. 그렇죠. You가 run한다. 너는 달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말 뒤에다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얘는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양념씨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냥 누가다 바뀌었습니다. 누가, you가 뭐 한다, run한다. 그럼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는지, does가 들어있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do입니까, does입니까? 그렇죠. 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 runs 하고 있지 않죠. run fast. 너 빠르게 달린다. You run fast. 오케이. 여기다 이제 양념을 뿌릴 모양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거 아니네요. 오케이. 너는 빠르게 달리니? 했네요. 너는 빨리 기다리니? Can you run fast? 아닌 것 같은데요. 너는 달린다가 뭐였어요? 너는 달린다. You run. 그렇죠. 그냥 너는 달린다를 너는 달리니 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너는 빠르게 달리니는 뭐다? Do you run fast? Do you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해서 화다시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물음표 붙이는 데 사용했다라는 문장이네요. Do you run fast?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그렇죠. You don't run fast죠. You don't run fast. 전부 다 기본 형태인 you run으로부터 왔어요. 누가 다 너는 달린다, you run. 너는 달리니, do you run? 너는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 앞에서 배웠던 것들 쭉 한번 복습한 거네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렇죠, you can run fast. You can run fast. 오케이,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네가 can run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양념이 들어갔죠, 양념씨가. 양념씨 들어갔고 뒤엔 하다시가 왔네요. can run의 뜻이 달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제 묻거나 할수 없다라는 말도 만들어 보겠네요.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run fast? Can you run fast? 아까 전에 너는 달릴 수 있다는 you can run이었고요. 누가 뭐뭐 한다. 여기 있던 can을 이렇게 보내서 can you? Do you가 아니고 이건 can you네요. 할수 있니? 하려니까 can you 했어요. 오케이. 너는 빠르게 달릴 수가 없다. You can't run fast. You can't run fast. 빠르게 달릴 수 있다가 you can run이었고요.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can't를 can과 not이 합쳐져서 can't가 된다라는 거. 할수 없다. can't 하면 되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긴다네요. 누가 다부터 만들죠. 그렇죠. They win the game 하면 되죠. They win the game. Okay. 그래서 win,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다 했다 누가 다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can win 하면 이길 수 있다로 바뀌죠. They can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니? 그렇죠. can they win the game? 엄마야? Can they win the game? Okay, they can win에서 can they win 해서 한 뭐뭐 할수 있니가 되었고요. Okay, 오늘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기니? 그렇죠. Do they win the game? Do they win the game? Okay, 그래서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Okay, 수고했고요. Okay.